네, 안녕하세요. 핑거스타일 기타 크루 라디오 핑거입니다. 헤이즈의 비도 곡을 해서 그걸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러니까 악보 요청이 조금 있었는데, 뭐 핑계지만 좀 악보를 만들 시간이 없다 보니 이거를 편곡 방법을 팁을 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리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편곡했던 거는 별도의 조각곡 없이 심플하게 만들면서도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지금 했기 때문에 요 링크에 보시면 저희 곡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도곡에서 자체가 코드 패턴은 계속 반복이에요. C샵 마이너 키인데 C샵 마이너 7, G샵 마이너 7, A 메이저 7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울림을 주기 위해서 개방의 5분줄을 썼습니다. 다시 G샵 마이너 7, 그다음에 한번 내려가서 F샵 마이너 7, E, D샵 마이너 7, 이건 이제 베이스 워킹하면 주고. 이거는 이제 G샵 7이겠죠? 여기에 이제 멜로디를 붙이고 퍼커시브를 넣으면은 리의 한1%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를 넣으면은 좀 있어 보이는 예, 편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도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따라다다. 이렇게 그냥 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치면 재미없으니까 그다음에 베이스 워킹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칠 건데 타겟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방법은 뭐 곡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그냥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인트로 보통은 당연히 이제 이 곡을 편곡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스케일이나 코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시겠지만은 가요 편곡을 할때 대부분 이제 멜로디 라인은 뭐 당연하겠지만 코드라는 게 스케일을 쌓아서 만드는 거니까 음들은 사실 근처에 있어요. 예, 그래서 1절을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멜로디는 원래 따따따 아, 이런 식인데 이제 코드를 붙여서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좀 밋밋하니까 같이 쳐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 좀 변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기타가 좀 이상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단조로운 부분을 반복되면 단조로운 거를 좀 상쇄를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부고요. 이제 멜로디는 코드를 같이 입혀서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낮은 쪽에 6번 줄을 해서 샘핑감을 줘서 근데 이제 줄을 두 개씩 치는 게 있는데 3도나 6도 화음으로 음을 하나만 치면은 좀 음이 밋밋하게 들리니까 이렇게 같이 쳐서 소리를 풍성하게 들리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레미 기타 이상에서 미 파서 이런 식으로 치든지 이런 식으로 치든지 뭐세 개로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효과를 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효과를 주려고 이제 해머링 비슷하게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6도랑 같이 해서 솔다 F 샵 마이너를 치면서 그래서 이제 D 샵 마이너 7 플랫 5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앤디 매키식 퍼커시브 뭐 키스 카페에서 보통 말하는 이제 엄지 퍼커시브가 들어가는데 엄지로 5-6번 줄을 치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제 1-2-3-4번 줄을 이렇게 긁는 느낌인데 이제 멜로 그러니까 쿼터시브랑 어떻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은 요거는 이제 엄지가 추가되니까 엄지가 추가가 되니까 이제 멜로디와 드럼의 어떤 효과를 같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연습을 하시려면은 앤디 매키의 에본 코스트라는 곡을 연주하시면은 좋습니다. 예. 후렴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편곡하면은 최대한 원곡의 코드를 살리면서 편곡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제가 편곡한 거 뒤에 가면은 그 뭐 다른 보이싱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뭐 대리 코드나 그 코드도 똑같이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추후에 찍어볼 심화 강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